일단은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문제가 많아요. 시끄러운 일이 많아요.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건데 안방의 침대 위치가 어디로 하는 게 좋냐, 이런 뭐 머리 위치라든지 아니면 안방의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. 네. 아, 일단은 잠자리 머리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띠에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해운년에 따라서 어느 방이가 좋다 어느 방이가 좋다 그게 사실은 이 명리학에서는 나와요. 근데 이제 풍수적으로 보다 보면은 일단은 내 발이 이 방문을 향해서 방문과 딱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발이 있잖아. 그러면은 일단은 내 기운을 다 글로 흘러내려서 뺏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내 발이 방문을 향해서 있으면 안 되고, 만약에 방문이 이쪽 코너에 있는데 이쪽이 벽이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 벽이 막아주기 때문에. 그렇지만 내 발이 이 방문을 향해서 향해 있으면 일단 안 좋고요. 그리고 이렇게 머리맡에 큰 창문이 있으면은 그럼 또 기운이, 내가 잠자는 동안 내 모든 소비된 에너지가 또 다시 축적이 되고 또 새로운 기운이 소록소록해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가뿐해야 되는데, 예, 큰 창문이 바로 옆에 있다거나 머리맡에 있을 때는 잘 때만이라도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 좀 좋아요. 암막커튼 같은 걸로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 그래도 그 기운이 흘러가는 그 기운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바깥 공기와 밖의 기운과 안의 기운이 이 암막커튼으로 인해서 차단이 됩니다.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, 머리맡 같은 거는. 그리고 일단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자식들이 안 돼요. 문제가 많아요. 시끄러운 일이 많아요. 네, 그래서 머리는 잠자실 때 낮잠을 주무시더라도 북쪽으로 머리는 두지 마시고요. 자손이 없는 사람들도 그래도 이 기운적으로 들어올 때 이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은 좀 안 좋습니다. 그럼 북쪽으로 두면 안 되는 거, 어느 네. 쪽으로 두는 게 좋은 거예요? 그거는 이제 띠에 따라서 틀린데요. 뭐 동쪽, 서쪽, 남쪽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제 내 방의 위치가, 집안의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예, 잘 자리를 잡으셔서 주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 머리 방향이 부엌을 향해서 자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부엌에는 항상 칼을 쓰고 막 불을 쓰고 물을 쓰고 하기 때문에 당당당당당당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서 내 방의 위치에 따라서 뭐 동쪽, 서쪽, 남쪽 상관이 없겠지만 내 발이 방문을 향해서 있으면 안 되고, 또 이 부엌을 향해서 내 머리 쪽이 가면 안 되고 북쪽은 안 좋고. 네, 그것만 유의하시면 그다지 큰 탈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안방에 주로 이렇게 인테리어들을 되게 많이 꾸며놓잖아요. 네. 안방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을까요? 안방 인테리어는 본인의 각자 취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안방은 이렇게 막 그 거실처럼 환한 불빛보다는 은은하고, 나 혼자 살더라도 항상 은은하고 좀 안정감 있는 그 불빛 정도가 굉장히 좋아요. 그게 나를 굉장히 편안하고 또 나에게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안방이라는 것은 내가 잠자는 그런 방이잖아요. 그래서 안방을 떠나서 내가 잠자는 그런 방에서는 이 조명에 많이 신경을 쓰시면 그런 데서 운도 들어오고, 운이 들어온다는 건 일단은 나한테 이 건강으로도 이 하루의 활력소로도 이 에너지가 잘 돌 수 있는 운이라는 거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안방에서 잘 때 주무실 때 가위에 좀 눌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잖아요. 그럴 때는 좀 대처 방법이 좀 있을까요? 예, 그럴 때는 분명히 잠자리가 분명히 편하지 않기 때문에거든요. 수맥이 흐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수맥을 잡는 거는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느낌으로 뭐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수맥 봉 같은 게 있잖아요. 간단하게 그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이 수맥이 흘리는 방향을 잘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잠자리를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북쪽 방향 피하시고, 또 큰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 잘 가리시고, 또 내가 지금 이 방위를 자고 있는데 잘 가려서 자고 있는데 자꾸만 가위에 눌린다 그럴 때는 좀 침대 방향, 머리 방향을 좀 옮겨서 잡으시면 뭐 부족이나 국 같은 거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